자, 이제 본격적인 공동 인터뷰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 유재원 감독님,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의 별, 네, 아, 이거 원작이 워낙 유명해서요. 이렇게 또 메가폰을 잡게 된 이유와 함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별 연출을 맡았고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채널 쪽에서 지금 오신 박지영 상무님이 이 작품을 리메이크를 하는데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라는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안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유라기보다는 그게 뭐 반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고 그런 드라마를 내가 뭐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같이 만들어 본다는 경험 자체가 내 인생에 조금 재밌는 일이고 좋은 이벤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이제 그 원작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를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왜요? 네? 왜요? 아, 왜 그래요? 너무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할수 있을까라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막상 본능적으로 이걸 재밌게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작품을 다시 만들겠다고 꼼꼼히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이고 정말 수작이고 예.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두려움이 섰었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냥 인사 부탁드 예 지금 다 끝난 것 길었네요.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첫인사가 너무너무 알차고 좋았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이제 배우분들 인사 받아봐도 될까요, 감독님? 네, 좋습니다. 우리 서은수 씨부터 그러면 이제 각자 맡은 배역과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은수입니다. 제가 맡은 백승아 역은 금수저로 태어나 되게 화려한 삶을 살지만 결핍이 많은 아이고요. 김무영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자유를 알고 사랑도 알고 이제 일탈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열심히 촬영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정소민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켜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억별에서 유진강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제가 맡은 진강이라는 인물은 부모님 없이 오빠 밑에서 자랐지만 오빠가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준 덕분에 굉장히 밝고 따뜻하게 자란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또 마음 한켠 어딘가에는 채워지지 않는 슬픔과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무영을 만나서 뭔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입니다.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또 올여름 너무 무더위가 심했는데 네, 그 더운 여름을 지나서 계속 다 함께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무영 역의 서인국 씨. 네, 전 일어서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린 이렇게 별에서 김무영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우선 우리 제작 발표회에 이렇게 기자분들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작에 앞서 그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좋은 연기로 하늘에서 내린 이렇게 별에서 김무영 역을 소화해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영이라는 캐릭터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괴물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류를 풍기는 인물이고요. 자신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게임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강이가 말했던 것처럼 같은 동선에서 서로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돼서 자신의 그런 인간성이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감정들을 찾아가며 따뜻함을 찾아내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장영남 씨. 네,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별의 탁소정 역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아까 저기 슬기 씨가 소개해 주셨던 대로요. 여기 유진국 과장님과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이고요. 네. 그 속마음 깊은 곳까지 좀 살뜰하게 챙기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용을 엄청 엄청 짝사랑하는 그런 역을 맡았고요. 저희 극에서 아마도 좀 가장 긍정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장 어떤 아픔이나 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그 인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드라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웅 씨, 네. 일어나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인사해, 인사. 예. 예, 아무튼 저희 이렇게 예,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예. 예. 저는 유진국 역할을 맡았고요. 그냥 동생 바라기. 예, 거기에다가 이제 25년 만에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김무영과의 그 만남. 김무영. 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네, 우리 유진국 역할의 우리 박성웅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저희 오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작품에 관련된 질문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기자, 네, 가운데 정면에 계시는 기자님, 네, 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이랑 서인국 씨랑 박성웅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서인국 씨는 아까도 사과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쇼핑왕 루이랄지 이렇게 좀 본인이 잘하고 호평을 받았던 그런 가벼운 작품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정면 돌파를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작 팬들 사이에서는 워낙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캐릭터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감독님은 작품 자체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래서 원작 팬들의 기대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또 조금만 실수해도 기대치가 확 꺾일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약간 뭐 근친상간이나 자살이나 좀 이런 국내 정서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좀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셨는지 좀 그런 지점이 궁금하고요. 그 박성웅 씨는 전작의 라운마가 굉장히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똑같이 이제 또 형사 캐릭터고 리메이크작이고 해서 좀 변신을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동생 바보로서 좀 또 다른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실 예정인지 그리고 서인국 씨랑 정소민 씨의 케미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감독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원작에 대한 기대가 많다 보니까. 예. 네. 저도 이제 원작 팬이다 보니까 그 기대가 많다는 것을 그 타인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이 갖는 기대를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고 그 많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작에서 좋게 봤던 것들을 나도 충실하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좀 자유롭게 뭔가를 연출을 해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짜여진 것들을 미스 없이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연출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부담이 없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제가 뭔가를 그것과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원작의 배우들과 우리의 배우들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캐릭터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극대화한다면 굳이 연출자가 뭔가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우리 배우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해 주는 게 저는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주신 질문 가운데 아무래도 이 소재 자체가 국내 정서와는 조금 다른 좀 어려웠고 무거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소재 자체가 원작에서 어쨌든 비극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대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또 비극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우리는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한테 보기 싫은 부분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작가님과 함께 그 시청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조금 보기 불편한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작품을 진행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약속했다라는 네.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박성웅 씨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성웅 씨 아무래도 또 라온마 때도 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 또 형사 역할이라 다르지만 근데 뭐 워낙 작품 자체가 틀리고 네, 틀리고 캐릭터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10kg 증량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10kg 감량을 했지만 5kg밖에 안 빠졌고 네, 아직 5kg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라온마의 강동철 계장은 좀 1차원적인 인물이었다면 이건 아주 복잡한 입체적인 그 유진국 네,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일단 상의를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캐릭터대로 촬영을 해가고 있고 정소민 예, 씨와 서인국 씨랑은 이제 처음 연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뭐 다른 건 없고 저를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단 좀 무서움을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농담을 많이 했고 예. 근데 아직도 좀 무서운 끼가 남아 있나요? 아닌 것 같던데 메이킹 보니까 맞먹던데. 예. 예. 그래서 서인국 씨랑은 그 항상 이렇게 날이 선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워낙 이제 서인국 씨가 갖고 있는 외모가 예, 무표정일 때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막 이쪽에는 살얼음판으로 갔다가 소민 양이랑은 완전히 그냥 신남매 같은 티격태격. 예. 또 여기 장영남 씨랑은 또 예, 되게 뭐랄까? 사랑스러워. 설렘설렘. 설렘설렘. 네. 예, 사랑스럽고 이제 많이 때리시더라고 애드립을.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예, 맞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장에 아주 예, 화기애애하고 화기애애하고 예, 많이 맞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떤 배우와 만날 때 또 어떤 시너지가 되고 어떤 화면이 또 연출이 되는지가 막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서인국 씨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역할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서인국 씨의 모습과 좀 달라서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선 이 작품을 선택하기에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유지원 감독님이랑 이렇게 사석에서 자리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었을 때에 굉장히 옆에서 용기를 많이 불어넣어 주셨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도 저한테 먼저 제의를 하셨을 때 저 또한 되게 뭔가 덜컥 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많은 고민과 많은 상의를 끝에 이 작품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저희 팀들한테 누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뭐였었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아, 네. 예. 우선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원작의 기무라 타쿠야 씨와의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아까 유재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다르죠.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리고 인물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무라 타쿠야 씨만의 그런 가지고 있는 매력과 그런 외모적인 거를 풍기고 있다면 저 또한 저만의 뭔가의 매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서 뭔가를 잘생겼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이 작품의 김무영이라는 캐릭터를 또 한 번 새롭게 탄생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또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투데이 문수영 기자입니다. 서인국 씨랑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서인국 씨는 그러면 그 의가사 사유였던 고려 골병변은 완치가 된 건지, 촬영에 지장은 없는 건지 현재 건강 상태에 답변 부탁드리고, 감독님은 서인국 씨가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도 캐스팅 결정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감독님. 네, 아니 정말 우리 캐스팅을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조합을 이뤄냈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은수 씨부터. 네. 뭐 운도 있고. 네. 어쨌든 뭐 아니, 여러 가지. 전작들이 사랑을 네.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감사한 일이죠. 아. 감사한 일이고 네. 그 기자님 질문하신 부분 이제 서인국 씨 캐스팅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제작진들이 이 김무영이라는 캐릭터를 놓고 어떤 배우가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에 대한 고민 끝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서인국 씨와 이 작품을 그 캐릭터를 놓고 하는 어떤 동기나 이유는 그 전작의 고교 초세왕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그 인국 씨를 많이 보는데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카메라도 셋업을 하고 조명도 셋업을 하다 보면 이제 배우들은 야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인국 씨를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있을 때 그 표정이 있어요.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고 뭔가 얘가 좀 화가 나 있나 싶어서 가서 인국아 너 무슨 일이냐?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는데요. 이렇게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뭔가 가만히 있었을 때도 갖고 있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뭔가 신경 쓰이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작품에 김무영이라는 인물을 투영해놓고 봤을 때는 김무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뭔가 과한 표현이나 뭔가 그 시청자들한테 직접적인 대사나 행동으로 과하게 어필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고 그냥 그 인물 자체의 클로즈업에서 느끼는 에너지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 봤던 인국 씨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지겠다 해서 뭐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국 씨가 촬영을 함에 있어서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해 주시는 팬분들도 정말 있거든요. 예. 촬영하면서 뭐 어떠신가요? 전혀 무리 없이. 네. 사실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참 이게 저희 작품의 캐릭터로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런 개인적인 몸 상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극중 몰입에 굉장히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자, 저희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 작품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예, 저희가 심도 있게 받아보고 또 저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혹시 계신가요? 저는 진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온화기도 그랬고 고교 처세왕도 그랬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감독님. 네, 그래서 이번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별은 어떤 특색으로 또 예 만들어 가실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전작들과의 뭐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작들은 그 주인공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어떤 사소한 우연이나 이런 걸로 만나서 사건이 파생되어 가고 그 파생된 사건의 맺음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감정이 쌓이고 이런 구성이었다면은 지금은 초반에 제시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중심 인물들이 모이게 되고 가운데 있는 어떤 끌어당기는 힘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걸로 점점 끌어당겨지는 그런 구조라 그 전작들은 좀 활동성이 좀 강했다면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에 인물이 움직이고 그거를 카메라가 따라가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큰 사건 이후에 이제 인물들이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점점 불안 기제가 점점 커지고 그 안에서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파고드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카메라가 좀 더 클로즈업을 많이 가게 되고 인물의 디테일한 감정 묘사나 표정 변화나 이런 거를 좀 더 지켜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이 촬영 현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경쾌하고 즐거울 것 같은 게 아까 계속 우리 박성웅 씨가 우리 장영남 씨를 에스코트하면서 이게 극 중에서는 사실 짝사랑인데 지금 포토타임이나 이곳 현장에서 보여준 분위기는 전혀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촬영할 때 계속 이렇게 또 와이프 친구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네,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냐고요? 예. 아, 보일 때만. 아, 보일 때만. 예, 보일 때만. 이제 흡연적으로. 많이 이제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드립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거의 이제 막 예, 괴롭히시더라고요, 저를 장영남 씨가. 애드립으로. 예, 애드립으로. 근데 또 감독님은 그걸 또 너무 좋아하시고 난 뭐냐고. 안 할 수가 없죠, 또. 그러니까. 우리 장영남 씨가 또 애드립으로 약간 좀 정복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희열감이랄지?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성웅 씨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받아주세요. 정말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네, 정말 여기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진짜 편안해요. 그래서 뭐 없던 말도 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데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불편하면 말을 하다가도 막 못하게 되고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분한테 그냥 막 나오니까 사실은 늘 현장에 나올 때마다 좀 기대하고 나와요. 성욱 씨 만날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 너무 잘 받아주세요. 정말. 예. 저한테 늘 그래요. 이렇게 대사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작이래. 이렇게 맨날 아 또 시작이래. 그만하라고. 혼자 맨날 대사 연습한다고. 현장이 너무 부러워요. 아니 연습벌레세요. 정말 대사를 한 두 줄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0번을 하는 것 같아. 옆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뭐 아니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내가 또 시작이네 하면 옆에 가서 또 그걸 맞춰주고 있고. 맞춰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애드립이 또 많이 나오고 그 애드립을 또 우리 박선 선배님께서 잘 받아주니까 또 계속 또 좋은 예, 그렇죠. 예, 신이 좋은, 또 탄생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예. 분발들해.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정소민 씨랑 박성 선배님이 지금 남매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미지 캐스팅인가요? 어떻게 어떤 캐스팅? 어떻게? 예, 닮아서 캐스팅. 닮아서. 예. 정소민 씨가 먼저 캐스팅 됐고. 닮은 사람 저는, 찾다가. 저는 예, 닮아서 제가 예, 와, 나중에. 정말요 감독님? 예. 짓궂으시네 감독님. 아니 근데 진짜 정소민 씨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박성우 선배님과 또 우리 서윤국 씨랑 호흡이 어떤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닮았냐면 저희 둘 다 눈이 약간 이렇게 처진 상이어가지고 저희는 촬영하면서 매번 우리 진짜 좀 닮지 않았어? 선배님 맨날 그러시고 저도 닮았어요.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오빠랑 할 때는 진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런 오빠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너무 오빠를 갖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도 마침 여동생이 없는데 되게 갖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사심을 채우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영남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치면은 다 받아주시니까 또 편하게 막 하게 되고 예, 진짜 친오빠 대하듯이 그렇게 막 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되게 큰 애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프고 아프고 조금 딥한 그런 씬들도 많은데 그 속에서 마음 편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씬들이 다 오빠랑 있는 것 같아서 진국이 오빠랑도 환기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환기가 되게 많이 되고 또
또 무영과 촬영하는 거는 처음에는 되게 대면대면하고 진짜 뭔가 서로 탐색전처럼 저 사람 뭐지? 서로 약간 그런 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되게 서로 남들은 못 느끼는 공감을 형성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서로한테 집중하게 되는 요즘 또 그런 장면들 찍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전에는 몰랐던 케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네. 네. 아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또 예, 이 관계가 또 달라짐에 따라서 이분들도 또 다르겠죠. 호흡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은수 씨는요 오늘 진짜 포토 타임 촬영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완전 뭐 도예가 비이든 느낌이더라고요. 걸음걸이 자체가 진짜 약간 사랑과 영혼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예. 원래 좀 약간 이렇게 고풍스러운 느낌을 본인이 좀 장착하고 계신가요? 전혀 없고요. 아 그래요? 승아는 이제 금수저인데 저는 흙수저였고요. 아, 그래요? 승아는 백합 같은 아이인데 저는 잡초 같은 아이라 전혀 다른 싱크로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선수 씨. 예, 아, 저 뼛속까지 배웁니다. 네. 자, 제가 조금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을 우리 배우분들께 여쭙는데 다른 궁금한 점도 우리 기자님들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서은수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서 황금빛 내 인생 이후에 지금 차기작으로 이번 작품 선택하셨는데 좀 부담감도 어쨌든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으니까 차기작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나 부담감도 좀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감독님과 서인국 씨는 아까 앞서서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다른 배우분들한테는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요. 다른 원작을 보셨는지 또 원작과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서은수 씨. 아 정말 차기작으로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네, 고민도 많이 됐는데 사실 유재원 감독님이 하시는 작품이라 큰 고민이 없었어요. 저 정말로 감독님이랑 꼭 작품을 해보고 싶어서 바로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서인국 오빠랑도 같이 호흡을 해보고 싶어서 큰 고민 없이 했었던 것 같고 승아라는 여자가 그냥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사랑하는 여자라 그런 매력에 빠져서 작품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황금빛 이후에 또 정말 이렇게 별빛을 수놓을 작품이기 때문에 네 정말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자 이어서 원작이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작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또 예 궁금해하셨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은수 씨 원작 보셨나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한국 정서랑 되게 닮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고요. 지금 되게 대본만 봐도 너무 그냥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 들어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소민 씨는 어떠세요? 원작과 비교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저도 원작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만약에 원작만 봤다면 쉽사리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대본이 또 원작이랑 닮았으면서 굉장히 달라서 그런 매력이 있어서 작가님과 감독님을 믿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원작이 정말 너무 큰 산이어가지고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지만 같지만 또 다르게 또 다른 색깔로 채워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우리 인국 씨도 예 살짝 덧붙여 주신다면 원작 보시고 네 원작과 달리 또 어떻게 김보영을 표현하실지.
네. 아까 말씀 들었었던 네, 말씀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네. 장영남 씨. 네. 네, 저는 사실 원작을 안 봤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 작품이 저에게는 늘 새로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줄거리를 보자고 원작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늘 새로 나오는 그 대본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충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 또 제가 박성우 씨랑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라운만 때도 원작을 또 안 보셨었고 그죠? 네. 예, 이번에도? 이번에도 안 봤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게 또 보게 되면 배우들은 이 기억력들이 좋아가지고 잔상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창작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라이프 온 마스 때도 안 봤고 그래서 저만의 그 캐릭터로 연기를 네.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작품을 보지 않고 전혀 예. 그냥 딱 처음 보는 작품이다. 아, 이거는 그냥 TVN에서 처음 나오는 작품이다 네. 생각으로 예, 열심히 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김우라 타쿠야가 아니고 서인국과 함께.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예, 막 심장을 울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크니어스 김지영인데요. 서인국 씨랑 정소민 씨께 먼저 여쭤볼게요. 두 분 호흡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랑 혹시 시청률 기대하시는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률까지. 예. 아까 좀 언급을 좀 했는데 우리 정소민 씨와 서인국 씨의 호흡이 만날 때마다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만날 때마다 예, 조금 다르대요. 예. 우리 인국 씨가 그러면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우리 정소민 씨랑 함께할 때 네. 어떠신지? 되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작품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떠한 곳에 본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기분을 좀 주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드라마에 모인 모든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분들이 약간 어딘가 한번 저희가 작품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쿵짝도 잘 맞는 것 같고 아까 박성호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관계는 약간 살얼음판에 둘이 서 있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 안에서조차도 주는 호흡 그리고 또 거기서 받는 호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뭔가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척척 맞아 떨어져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 정말 이번 작품에서 우리 배우분들과 저희 스태프분들끼리의 굉장히 합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인사하면서 관전 포인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감독님 시청률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예 되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논의는 뭐 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게 뭐 항상 제작 발표할 때마다 시청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겸손하고도 쉽고 야망을 가지고도 쉽고 한데 기왕 얘기할 거는 뭐 제가 뭘 얘기를 해야 시청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꿈은 꾸라고 있는 거니까. 예, 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지금 수치화해서 말씀을 달라고 우리 기자님이 예.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아, 네, 네. 그래도 뭐 한 8% 정도를 이제 목표로 삼고 네.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아니, 잘 되고 말고요. 예, 예. 예. 우리 박성우 씨 표정은 8% 그거 훨씬 넘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항상 너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이제 겸손해지기. 그래도 한 10%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예. 당연하죠. 예. 예.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물론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 당부 말씀과 함께 아까 질문 주신 관전 포인트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성훈 씨부터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되게 생소한 장르 미스테리 멜로 장르고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드라마는 그 모든 배우들의 연기의 합과 감독님의 연출력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스태프들의 그 뒤에서 백 지원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우들의 그 연기들 그 위주랑 또 어차피 줄거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각자의 캐릭터 그리고 얽히고 설켜 있는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뭐 그런 관전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드라마가 아무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기자님들이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작품을 좀 애정 있게 잘 이렇게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설국 씨. 네, 저는 그 하늘에서 내린 이렇게 별이라는 뭐 세상을 뒀으면 그 안에 인물들이 살아가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어떤 결말을 맺을지에 대한 그런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소민 씨. 네, 일단 저희 드라마를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의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남은 촬영 할 거고 저희 첫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은수 씨. 저희 드라마의 매력은 위험한 와중에 뛰어드는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다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좋은 감독님과 작가님,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예, 그 뭐 작품을 아까 드릴 대로 그 것에 충실해서 하면 우리만의 재미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 작품 하면서 좀 좋은 점은 요즘에 뭐 하는 다른 드라마들과 달리 예전에 정말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정통 그 멜로 드라마 물론 미스테리가 끼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금 하는 트렌디한 드라마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올드하지 않게 포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출연진과 감독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TVN 새 수목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